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정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영입니다. 네, 여러분. 저 오늘 처음으로 주영 씨랑 방송을 하게 됐어요. 저도요. 진짜. 아니, 그냥 여태까지 지나가다 막 이렇게 다 인사만 했는데, 오늘 드디어 호흡을 네, 맞춰보네요. 드디어 제가 다 해봤는데, 저번 주에 하나 싶었는데 못한 거예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오늘 또 주영 씨와 함께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봄 되면은 그렇게 색조 제품에 눈이 가나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제 칙칙했던 겨울이 가고, 진짜 꽃이 다 폈잖아요? 아니, 제가, 졌어요, 심지어. 맞아. 어제 꽃구경을 그동안 못 가가지고, 이제 꽃 한번 봐야겠다 해서 석촌호수 한 바퀴 싹 돌았는데, 벚꽃 다 어디 갔나요? 그니까요. 저도 벚꽃 하면 석촌호수가 제일 좋다고 내 경험상 가장 좋다고 그랬는데, 이제 다 지구 파란파란스러워졌더라고요, 다들. 네, 꽃잎은 다 떨어지고 이제 새싹이 돋기 시작하는데 이제 또 다른 꽃들이 계속해서 피니까요. 아직 그렇죠. 꽃 구경 못 하신 분들 벚꽃 말고도 예쁜 꽃들 많으니까 이제 구경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꽃만 아니라 내 얼굴에도 그렇죠. 화상을 얹어야 되는데 맞아요. 얹기 제일 좋은 게 뭐죠? 우리 섀도우 제품? 색 섀도우? 맞죠. 그렇죠. 섀도우도 정말 여성분들은 있어도 있어도 계속 사는 게 섀도우잖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섀도우가 있는데도 이거 조금 달라, 이건 좀 달라 하면서 여러 개 사고 막 맞아요. 팔레트 이렇게 진짜. 오늘 같은 구성으로 나왔을 때는 하나씩은 무조건 구매하는 게 바로 이 섀도우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이게 조그만한 걸로 계속 계속 모으다 보니까 결국 이 팔레트 한세개 사는 것만큼. 그쵸? 근데 결국에는 가격대가 훨씬 더 비싼 거예요. 근데 맞아요. 오늘 이 가격이 무려 6개의 컬러가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17,200원. 와, 아, 정말 너무 저는 진짜 이거는 저렴한 거예요. 진짜 저렴하죠. 시중에 뭐그 로드샵에도 판매하는 그런 동그랗게 들어있는 섀도우도 싸다 싸다 해도 5,000원, 6,000원은 그냥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렇죠? 로드샵에도 방금 말씀하신 로드샵에도 이렇게 팔레트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도 너무 보면은 2만 원대. 진짜 너무 비싸요, 다들.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2만 원대고요. 백화점 가셔서 보면은 진짜 수표 한장 줘야 되죠. 난리 나죠? 수표 한 장으로 그 아까 뭐 봤더니 신사임당으로는 절대 되지 아닙니다. 절대 안 않는다고 몇 되죠. 장 가지고 가야지 또 간지나는 그 간지템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럼요. 근데 발색과 그 지속력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가격대가 17,200원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계속 써보면서도 그리고 게다가 섀도우 하면은 펄감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 펄감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 눈에 얹었을 때 화사한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오늘 보여드리는 이 마리클레르의 아이섀도우는 펄감도 우수하고 밀착력도 정말 좋기 때문에 눈에서 흩날리지 않고 딱내 눈에 붙어 있어요. 정말 여기 지금 세 가지 컬러를 딱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기호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기본적인 컬러 두 가지라고 할수 있고, 아유, 나는 포인트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 딱 선택하셔서 봄부터 여름까지도 정말 시원하게 쓸수 있는 컬러들이 딱 있으니까 요거 선택하셔도 좋을 것 지금 같은데, 이쪽부터군요. 이쪽이 지금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1, 2, 3. 1, 2, 3. 1번은 정말 일반적인 베이직한 컬러들로만 구성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정말 매일매일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온 거고, 정말. 2번은 제가 봤을 때 약간 여름, 썸머용으로. 썸머. 딱 색깔도 보시면은 청량감이 딱 있지 않나요? 정말 그 블루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내가 느껴봤던 그런 블루 컬러랑은 다른 느낌? 굉장히 톤업이 되면서 맞아요. 그 느낌이 진짜 청량감이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옆쪽으로 딱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골드의 구성으로 좀더 은은한 골드부터 진한 골드까지 정말 다양하게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정말요. 오늘 또 했을 요거. 때또 하셨잖아요, 지금. 저는 지금 요거 1번 제품을 지금 핑크 컬러랑 그 옆에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요. 핑크를 3으로 봤을 때그 옆으로 4, 5, 5번 컬러를 같이 사용을 하고, 삼각존은 제가 가장 끝에 있는 어두운 브라운 색깔로 삼각존까지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그냥 내 눈매, 눈 아이, 그 아이 메이크업을 그냥 끝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 아침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수정을 하지 않은 눈인데, 아직도 어머. 펄감이 차근차근 남아있죠. 발색이 정말 좋은 게 지금 은미씨 눈 보면은 아직도 처음 아침에 한그 모양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 펄감이, 사실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아유, 그래도 한번더 찍어볼까? 한번더 터치해볼까? 했는데, 아직 그대로 펄감이 딱 남아있다 보니까.